만지지 마. 아, 유난이야. 어, 네가 만진 걸 내가 어떻게 써? 이게 어디 닿는 건데? 어이, 우리 필리 아가씨, 비도 오는데 밤늦게 뭐 하시나? 아, 저 짐 좀 옮기느라고요. 저 원래 여기 살잖아요. 근데 왜 혼자 그러고 있어? 같이 지내는 거긴 어디 가고? 아이, 그게 좀 그렇게 됐네요. 수고하세요. 아니, 어떡해. 나 이제 여기 안 와요. 집에 오면 내 물건도 없을 거예요. 나중에 얘기하자. 내가 정리할게요. 끝낸 건 선배였지만. 오빠, 힘들었던 거 맞네.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네. 힘이 좀 들 수도 있지. 너 못 들었어? 네가 하도 이러고 돌아댕기니까 니네 동네 그지 아저씨도 너 부담스러워서 옆 동네로 옮겨갔대.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소리야. 말 돌리지 마. 오, 피디 아가씨네. 안녕하세요. 이쪽은 누구신가? 동생이에요. 오빠입니다. 짐 날라주라. 아니요, 그건 어제 금방 다 옮겼어요. 수고하세요. 짐이라니, 짐이라니. 지민아니? 이걸 다 너 혼자 옮겼다고? 나 원래 짐 옮기는 거 좋아해. 비까지 맞으면서? 아, 나 원래 축축한 거 좋아해. 일단 치우기부터 하자. 나도 나 원래 더러운 거 좋아해. 나 이런 거 못 보는 거 알잖아. 아,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. 뭐가 안 돼? 아, 이건 안 된다고. 아, 진짜. 하여간 말 더럽게 안 들어. 판도라의 상자인지 몰랐지. 그럼 이게 희망이냐? 근데 내 희망엔 날개도 달렸네. 좋네. 만지지 마. 아, 유난이야. 어, 네가 만진 걸 내가 어떻게 써? 이게 어디 닿는 건데? 밥은? 밥은? 먹었지. 물도 없는데 어지간히. 김치 아직 경비실에 있지? 어.